회화에서 많이 쓰이는 관용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 안타. 많이 쓰이는 걸로 두 개가 있는데 위에 게 조금 더 많이 쓰입니다. 요빙 다올러 또 부후. 기름병이 넘어져도 붙잡지도 않아요. 이 관용어는 조금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올 수 있습니다. 리엔이 나오기도 하고요. 거와 같이 리엔거 요빙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니도 부후 주어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관용어는 이라이선소 판라이장코 인데요. 정말 손가락 하나 까딱 안에서 옷도 갖다 줘야 손을 뻗쳐서 입고 밥도 코 밑에 갖다 줘야 입을 벌려서 먹는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 관용어가 전혀 다른 문맥에 쓰였다면 찢어지게 가난하다가 아닌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너무 먹을 게 없어서 입 벌릴 일이 없어요. 누가 뭐라도 좀 갖다 줘야 그제서야 먹을 수 있어요. 이런 뜻으로도 가끔은 쓰입니다. 주로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타로 쓰입니다. 독립해서 살고 있는 딸을 집에 들어오라고 꼬시는 중입니다. 回家多 하와 回家有我这老妈子给你们做饭吃有瓶子倒了都不用你们扶什么事儿都不用你们操心 집에 돌아오면 얼마나 좋냐. 집에 오면 이 엄마가 너희한테 먹을 밥도 해주고 기름병이 쓰러져도 너희가 붙잡을 필요도 없이 너희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해도 되고 그 어떤 일도 너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回家多好啊！回家有我这老妈子给你们做饭吃，油瓶子倒了都不用你们扶，什么事儿都不用你们操心。回家多好啊！回家有我这老妈子给你们做饭吃，油瓶子倒了都不用你们扶，什么事儿都不用你们操心。回家多好啊！回家有我这老妈子给你们做饭吃。 油瓶子倒了都不用你们扶，什么事儿都不用你们操心。回家多好啊！回家有我这老妈子给你们做饭吃，油瓶子倒了都不用你们扶，什么事儿都不用你们操心。回家多好啊！回家有我这老妈子给你们做饭吃，油瓶子倒了都不用你们扶，什么事儿都不用你们操心。回家多好啊！回家有我这老妈子给你们做饭吃，油瓶子倒了都不用你们扶，什么事儿都不用你们操心。爱走不走。 가든지 말든지 네 小子是不是以前在家里边连个油瓶倒了都不服 너의 자식 이전에 집에서 기름병이 넘어져도 붙잡지 않을 정도로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했구나. 爱走不走你小子是不是以前在家里边连个油瓶倒了不服爱走不走 你小子是不是以前在家里边连个油瓶倒了不服啊？爱走不走？你小子是不是以前在家里边连个油瓶倒了不服啊？爱走不走？你小子是不是以前在家里边连个油瓶倒了不服啊？爱走不走？你小子是不是以前在家里边连个油瓶倒了不服啊？你说。 你以前工作的时候，你当团长那会儿，家里油瓶倒了，你不带扶一下的。 남편이 퇴직한 후에도 너무 가만히 있으니까 아내가 잔소리하는 중입니다. 你说는 그냥 하는 말이고 굳이 해석한다면 아니, 당신 예전에 일할 때 단장하던 그 시절에 집에서는 기름병이 쓰러져도 붙잡지도 않을 정도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었다. 你说你以前工作的时候啊，你当团长那会儿，家里油瓶倒了，你不带扶一下的。你说你以前工作的时候啊，你当团长那会儿，家里油瓶倒了，你不带扶一下的。 엄마가 죽고 양아버지가 애를 놔두고 떠나려니까 마음에 조금 걸려서 뭐라고 하는 중입니다. 这些年来，你一直是衣来伸手，饭来张口，一点生活技能都不会。
그동안 여태까지 너는 줄곧 갖다 주는 거 먹고 갖다 주는 거 입고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해서 생활과 관련된 기능은 하나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어떻게 하냐. 这些年来，你一直是衣来伸手、饭来张口，一点生活技能都不会。这些年来，你一直是衣来伸手、饭来张口，一点生活技能都不会。这些年来，你一直是衣来伸手、饭来张口，一点生活技能都不会。这些年来，你一直是衣来伸手、饭来张口，一点生活技能都不会。这些年来，你一直是衣来伸手、饭来张口，一点生活技能都不会。